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겨울 애기씨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 전 개띠와 돼지띠의 신춘력 운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개돼지. 큰일 나요. 아, 개띠, 돼지띠. 네. 이분들 목 빠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띠분들은요, 신축년에 꼬인 매듭이 풀려요.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리긴 하는데 인내심이랑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 없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는 하지 말라. 네, 막연히는 하지 말라. 계획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좀 기다려라. 네. 그리고 이분들 올 한 해 일복이 많고 지출도 많아요. 그런데 지출이 많은 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아, 그럼 들어오는 만큼 나가도 남아있는 남는 게 있다. 아, 그만큼 복이 있다는 거죠.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답답했던 게 풀리니까 쭉쭉 번창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업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 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또 남자분들은 인연운이 들어와서 이성을 만나기 좋은 시기인데 여자분들은 뭔가 기다려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인내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죠?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든. 돼지띠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두루두루 다 좋아요. 네, 다 좋아. 지금 제가 막 공부를 하면서 돼지띠를 봤는데 돼지띠가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거 없이 지금 시험운, 직장운도 대박이시고 문서를 통해서 금전이 들어와요. 이 금전이 들어오는데 항상 좋은 일 끝에는 나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해서 큰돈 투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불려보겠다고 이렇게 더 무리하게 내가 뭐 1,000원밖에 없는데 1,500원을 써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러다가 잘못된다고요? 내가 가진 거 선 안에서 조금씩 소자본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욕심부리면 좋은 일도 나쁜 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네네.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애정운이 좋으시고요. 무난하시고 여자분들은 남자 복이 들어오니까 혼자이신 분들은 인연운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복. 자, 학업 능력도 상승해서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시험 합격 가능성도 높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승진 가능성이 높아서 승진의 기회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띠와 돼지띠의 신축년 운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모든 분수에 맞게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라고 무리 없이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열두띠 분들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 나쁜 얘기도 해주셨는데 통틀어서 애기씨께서 2021년 새해 인사 덕담 한번 해주세요. 아, 여러분, 저는 웃으면서 복이 온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항상 부정적으로 마음이 이쁘지 않으면 몸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몸이 병들면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린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마음이 예쁜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얘기를 잘해주세요. 네, 마음이 예쁜 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들어도 여기 눈은 울어도 입은 웃어줘. 그러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늘 아래 겨울이었습니다.